자, 수반 중등 기초편 유닛 19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blackboard. 자, blackboard. 자, 적어보죠. blackboard. 자, write 적자죠. 필기하다, 쓰다. on the blackboard, blackboard. 자, blackboard 위에 write 쓰다. blackboard가 뭐죠? black이 흙, 검정색이죠. board가 판자죠. board가 판자. 판자란 뜻이죠, board가. 그러면, 검정색 판자, 흙이 뭐니? 칠판이죠, 칠판. 그래서 blackboard 칠판, 칠판에 필기하다. blackboard, blackboard, blackboard. 자, 그 다음에 cousin. cousin, cousin. 자, live 살다죠. with 함께, 그의 cousin과 함께 살다. 그의 cousin이 뭐죠? 함께 어릴 때부터 어울리면서 cousin 어떤 형제들? 사촌 형제들. 사촌 형제들이 연령대가 비슷하면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죠. 그죠? 사촌과 함께 살다. live with his c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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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fail. 자, fail. fail. A business. business가 사업이죠. 사업이 fail. 사업이 fail하는 뭐죠? 자, fail 할 때 F가 F학점 때문에 ill, 일을 뭐하다? 일을 F학점 때문에 일을 실패하다. 그래서 fail은 실패하다. 자, 시험에서 실패하면 낙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fail, fail. 다음 midnight. 자, midnight, midnight. leave는 떠나다죠. 언제 떠날까? midnight에 떠나다. 자, night가 밤이죠. mid는 middle 중간이야. 밤의 중간이니까 뭐니? 한밤중이야, 한밤중. 한밤중. 그래서 자정을 나타냅니다. 잠밤중, 자정에 떠나다. live at mid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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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h. dish. a dish of pasta. 파스타 한 뭘까? 파스타. A glass dish 하면 유리, 접시란 뜻입니다. 첫 번째 dish의 뜻은 접시고요. 두 번째는 a delicious dish 하면 맛있는 dish인데 맛있는 접시. 오, 참 맛있겠다. 맛있는 접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맛있는 이때 dish는 접시에 담은 요리. 접시에 담은 음식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ish, dish. 자, 첫 번째 접시란 뜻도 있고 그 다음 요리나 음식이란 뜻도 있다는 거. 짜잔. professor. 자, professor. at Harvard. Harvard에 있는 professor. 뭘까? 프로다운 sir. sir는 선생님이잖니. 프로다운 선생님. 그죠? 아무래도 대학 교수가 좀 그 축에 가깝겠죠? 프로다운 sir 선생님. 그래서 교수입니다. 교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professor at Harvard. professor, professor. 그 다음에 president. 자, president. president. The run for president. president의 run for 출마다. run이 출마하다는 뜻이네, 출마하다. run for 묶으면 어디 어디에 출마하답니다. 어디 어디에 출마하다. run for는 수거처럼 많이 쓰죠. run이 출마하다. 당선을 목표로 달려가기 위해서 많이 출마하죠. 당선을 위해서 run, 달려가기 위해서 출마하다. 그래서 달리다 해서 출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president, president를 많이 봤죠. vice president 하면 부통령, 부회장, 부대통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resident는 대통령 또는 조직의 사장, 회장. 그래서 대통령과 회장, president, vice는 부통령, 부회장할 때 vice를 씁니다. 자, president, president. every day. 자, every day. walk out, walk out이 운동하다고요. every day, 모든 날이니까 매일이라는 뜻이네. 매일매일 운동하다. walk out every day. 자, walk죠. 밖에 나가서 walk out가 밖이죠. 밖에 나가서 작업하고 일을 하면
땀이 나면서 운동이 돼요. 그래서 워크아웃은 운동하다는 뜻이야. Every day, every day. 워크아웃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냐면 이렇게 붙어있잖니. 붙어있으면 이게 명사로 운동이라는 뜻이 됩니다. 명사로. 됐습니까? Custom. 자, custom. Cause 쓰다음이 T는 뜨 발음 되니까 자, custom. An old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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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뭘까? 커서 듬뿍 화장을 듬뿍 바르는 게 뭐니? 우리 사회의 뭐다? 이럴 땐 됐죠. 아, 커스텀. 어느 부족의 뭐다? 아, 오래된 관습이다. 커서 듬뿍 화장을 바르는 게 오래된 관습이다 할 때 커스텀. 커스텀. 그 다음에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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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붙었죠? Customs S 붙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Pass는 지나가다고, Through는 통하여죠. 이게 통하여. Through가 뭐뭐를 통하여. 통하여 지나가다니까 Pass를 통과하다라고 해석했네요. 그죠? Customs를 통하여 지나가다죠. Customs를 통과하다. Custom은 좀 전에 관습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S가 붙었죠. 발음상 S는 시옷 발음이니까 새라고 해서 관습의 관과 새가 합쳐서 관세. 이렇게. 관세. 자, 관세는 국경을 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있고요. 자, 이런 관세를 관리하는 관청을 우리가 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란 뜻도 있고 세관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통과하다? 뭐 세관을 통과하다. 이게 좀 자연스럽겠네요. 어쨌든 관세, 세금을 나타내는 관세도 있고 그걸 관리하는 관청도 우리가 customs라고 합니다. customs. 됐죠? customs. 짜잔, 이제 복습 들어갑니다. 자, blackboard죠. 검정색, 보드가 판때기 판자죠. 그래서 칠판, 흑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cousin, 함께 어울려서 cousin, 어떤 형제, 사촌 형제에서 사촌. 그 다음에 F학점 때문에 일을 실패하다. 시험에서 실패하면 낙제하다, 이런 뜻이었죠. middle 중간이죠. 밤의 중간이니까 한밤중이나 자정이 되겠죠. 자, this이죠. 자, this는 우리가 this is a pasta. 파스타 요리. 파스타. 자, 죄송합니다. 짜짜짜짜. 파스타. 한 접시부터 나왔죠. 접시. 접시에 담은 뭐? 요리. 음식. 요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접시 요리 음식. 자, professor. 프로. 자, 프로의 프로다운 썰서 선생님은 교수라고 했습니다. 교수. 그 다음에 present. present는 앞에 vice가 붙으면 뭐니? vice present 하면 부대통령, 부회장에서 부통령, 부회장. 이 대통령이 입후보하다, 출마하다 하면 달려가야 되죠. 당선을 향해서. 그래서 run for입니다. run for president 하면 대통령이 출마하다. everyday 모든 날이니까 매일이죠. 그 다음 custom. 커서 화장을 듬뿍 바르는 게 우리 사회의 관습이야. 이럴 때 관습. customs 하면 자 관습에다가 s가 붙었죠. s는 세 시옷 발음이니까 관세. 첫 번째. 자 관세를 다루는 관청을 뭐라고 한다고? 세관. 그래서 관세나 세관이라는 뜻이 customs에 있다. 여기까지네요.